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일곱째 주일입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멘.
변함없는 사랑과 한없는 자비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지은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10명을 보시고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10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니다. 의인이 10명에서 5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었다.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님께 아뢰니다. 거기에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2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멘. 신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세 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가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일곱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먼저 새 교우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지은 교우. 네, 잠시 일어나주시죠. 예, 지금 2부 성가대에서 지금 찬양 하시고 계시고, 우리 김경원 집사님 제자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2부 성가대 지휘하시는 김선아 집사님, 부천시립 합창단 청소년 음악회 음악의 탄생 28일 목요일에 부천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휘재 집사님, 전시회가 전남 무안군 오승우 미술관에서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교회 방문하신 분 있으셔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호 목사님 가정 어디 계시죠? 네, 잠시 일어나시죠. 우리 이재호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작고하신 전초월 군사님 아드님 되시면서 우리 이재학 집사님 동생 되십니다. 우리 강혜선 사모님도 함께 오셨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따님 이명은 교우님, 함부르크 피라모니 단원이신데요. 이번에 평창 그 음악제 참여차 또 귀국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요기도회 오전 10시 성가대실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상반기 결산재직회 열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더 드리면, 오늘 오후 1시에 여신도회 실행위원회가 선교관 3층 여신도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성경의 형성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해 드릴 것은, 이전에 장공 채플에서 함께 모였는데요, 장소가 협소해서 본당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후 2시 역시 본당에서 우리 김성일 목사님 모시고 교회법과 교회 정치에 관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교회학교 지금 여름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와 오늘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이고요. 또 중고등부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또 서울 랜드마크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교회와 홍천에서 여름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행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봉사에 감사드리고요. 또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후 일곱째 주일 경동의 교우들이 온라인과 본당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 재확산, 복합경제위기, 정치권의 갈등 양상 등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암울하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와 같이 저희가 잘 견디고 극복하게 하시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의인으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존속되고 유지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 10명이 우리 각자이기를 소망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을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닌 말씀이 육화되어 살아가셨던 그 삶을 감히 우리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며 타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주변을 돌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경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동의 역사와 전통이 우리 세대를 넘어 후세에도 계속될 수 있는 역동적인 경동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 시작된 성경 공부와 주방 봉사가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시고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교회학교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가 은혜에 충만하게 하옵시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도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들로 채워주옵소서. 8월에 있을 경청 수련회와 평화를 위한 행진에도 풍성한 은혜 내려주옵소서. 이부 예배 후에 진행될 재직회에도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당회 각 위원회, 성가대, 교회학교, 미디어실, 세교실, 도서실, 친교실 주방, 차방, 갤러리 카페 등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교우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선한 청지기로 기쁘게 책임을 다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임명석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김민 목사님, 강승근 목사님, 권영림 목사님, 박재준 전도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병석에 있는 환우들의 빠른 쾌유와 간병한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유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교우들의 안타까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유학, 군입대, 외국여행 중인 교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취직을 준비 중인 교우들에게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일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배우자를 기다리고 있는 교우들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주옵시고 승진과 성취하고자 하는 교우들에게 능력과 끈기를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돕는 손길을 보내주옵소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방학한 자녀들이 신앙면에서도 뜻깊은 방학을 보내도록 인도하옵시고 고3 수험생은 더욱 정진하는 여름방학이 되게 하옵소서.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교우들이 재충전을 잘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시고 코로나 속에서 이 뜨거운 여름을 우리 교우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 보호하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서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11장 맨 앞부터 보면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의 기도입니다. 그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이하에서 기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가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구하는 사람이 받고 찾는 사람이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사람에게 열어주시는 이 기도의 응답은 마치 친구가 무엇을 요청할 때 우리가 들어주는 것처럼,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어떤 부탁을 드렸을 때 들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러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고 또 오래된 기도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유대교 전통에서는 기도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그런 신앙의 덕목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가장 오래된 전통 가운데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그 기도를 통해서 되새기면서 기도를 통해 힘과 위로를 얻어 힘든 광야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의인 몇 명이 있으면 그 심판을 거두어 주시겠느냐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숫자를 5명씩 3번을 줄입니다. 50명에서 45으로, 그리고 의인 40명으로 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더 대담하게 40명에서 30명으로, 그리고 20명에서 10명까지 이렇게 한 번에 10명씩 줄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0명이 아니라 5명, 아니 3명이나 1명으로 줄였으면 소돔이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중동에서는 이 5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한 가문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상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성읍에서 가장 기초를 이루는 집단을 그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10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 개인뿐 아니라 한 성읍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숫자가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기도에는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드렸던 기도가 그가 요구한 것을 하나님께 받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의 기도에는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모두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간구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15장 8절 그리고 17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고 늘 움츠러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기도할 때마다 환상 가운데 하거나 아니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직접 뵙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뒤로 물러서거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 보지 못했던 태도를 보이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오늘 아브라함이 오늘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마치 흥정을 하듯이 하나님께 마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오늘 드리는 이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아니라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온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 신뢰의 관계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 세 번만 반복을 해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은 일곱 번이나 반복해서 간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기도를 몇 번을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곱 번에 걸쳐서 용서를 구하고 일곱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계시고 그만큼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신앙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었습니다. 모세도 항상 기도했고 다윗도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언자들과 제사장들도 그들에게 기도는 삶과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나 혼자 일방통행의 행위가 아니었고 항상 하나님과의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들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 대담해졌습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잘못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저했고 그들의 기도도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오늘 누가복음서에서 예수께서 가르쳐주시고 몸소 보여주신 이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특별히 유대교의 기도에 영향받은 바가 컸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드리는 기도에는 보통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쉐마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 테필라라고 합니다. 이 쉐마는 신명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히브리어로 베아타 이스라엘 쉐마 여기에서 온 기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항상 외우고 읊조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에 반해 이 테필라는 하루에 세 번 드리는 통상적인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기도하다라는 말도 바로 이 테필라에서 온 말입니다. 하루 세 번 드리는 기도를 보면 아침 기도를 아침의 빛이라고 해서 샤리트 이렇게 부릅니다. 오후에 드리는 기도는 민하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봉헌 그것을 바로 그들은 오후의 기도로 여겼습니다. 저녁 기도는 마아리브라고 해서
해가 지는 일몰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매일 드리는 기도 중에 특별히 예수 시대에 유대인들이 드린 찬송으로 된 찬송시로 된 아름다운 기도가 지금까지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을 쉐몬의 에스레라고 합니다. 그 기도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와 유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 기도문을 보면 그의 뜻으로 그가 창조하신 세계에서 그의 위대한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의 나라와 통치가 그대의 생과 날과 이스라엘 온 집에 사는 날 동안 속히 곧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아멘.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 기도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와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당시 유대인들이 드리던 기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만이 드러내신 기도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으신데 그것은 유대교에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수 있고 찾는 사람마다 찾을 수 있고 두드릴 때 열릴 수 있는 그 근거도 내가 얼마나 기도를 드리느냐, 내가 어떻게 자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느냐, 이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특별한 관계, 그것을 예수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형식이나 내용이나 정도보다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인가,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관계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지 못해도 그것은 최고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지 못해도 충분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면 우리가 화려한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리새인의 형식적인 기도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려한 말솜씨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반복해서 불러도 그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최고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그저 무릎만 꿇고 고개만 숙이고 있어도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확신과 사랑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처음과 끝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제가 겪었던 기도에 관한 개인적인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어머니의 신앙으로 모태신앙을 갖게 되었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 작고하신 아버님은 예수를 오랫동안 믿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셔서 이 기독교에 대한 선입관을 갖고 계셨고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도 때로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셨습니다. 누군가 저희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되지 않냐고 하셨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런 대답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나는 천국보다 지옥이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고 여쭤보자 지옥에는 불이 많아서 따뜻한데 천국은 추워서 싫습니다.
이렇게 전도에 냉소적인 농담으로 농담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물론 이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저희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세례도 받고 나중에는 집사도 되시고 1년에 성경을 5번이나 통독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신앙인으로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목회자가 된 것, 저희 아버지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무엇보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기도라는 행위가 가진 또 다른 중요한 의미 때문입니다. 단순히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기도해서 믿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일까? 저희 어머니는 결혼을 하시고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걸은 적이 없이 하루에 평균 서너 시간씩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교우와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물론 그 모든 기도가 아버지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기도 생활을 35년을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시간을 대충 계산해 보니 4만 시간이 넘는 시간이었고, 날짜로 계산해 보니 어머니는 69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 자신의 삶에서 4년 6개월 이상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이 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에게 끈질기게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서너 시간씩 35년을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면 많은 분들이 기도를 포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사실은 어머니가 그렇게 오랜 시간 씨름하듯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내가 이렇게 씨름하듯이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긍휼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해서 무엇을 얻어내고 무엇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시간과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믿음이었고, 그 기도가 바로 소망이었고, 그 기도가 바로 사랑의 표현, 사랑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누가복음서 11장은 주의 기도가 앞부분에 나오고 뒷부분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기도에 대한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 11장 앞에는 지난 주일과 지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이고,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그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고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 내 가족과 교우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얻을 수 있어서, 무엇인가 쟁취할 수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고, 행여 내 앞에 어떤 응답이 없더라도, 내 손에 무엇인가 얻지 못해도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인내합니다. 성령 강림의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기도를 통해 사랑하고 기도를 통해 그 사랑을 느끼고 확인하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기도가 무엇을 얻기 위해 드리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사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를 늘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드릴 때에 나만 위함이 아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있사오니 이 세상에 주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강구 일상의 싸움을 기억하시어 이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소망과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 기도를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